이렇게 보시면 비트가 여기까지는 안 내려고 지금 슬슬 양봉 나오죠. 괜찮은 거야 이러면 우선은 떨어지더라도 요 자리 3만 불 크게 안 깨면 돼요. 얘는 당장 날아갈 자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려오게 되면 1차 방어선이고 2차 방어선은 여기 29,900불 어제 얘기했던 매물대입니다. 그죠? 그럼 이제 여기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잘 머물러지는 흐름 나오고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아침에 알트 대응하셔도 되는 거야. 손절라인 여기 잡고. 그리고 떨어지더라도요, 형님들 그런 게 있어요. 거리라는 게 있잖아, 거리. 무당이가 5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, 10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차트도 똑같습니다. 단기간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특이 케이스고 빠질 때요. 멀면 멀수록 빠지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. 맞죠? 특히 이런 밑단에 방어선이 좀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. 그럼 그런 걸 계산하셔야 돼요.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.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와서 올렸으면 어찌됐든 여기서 단기 박스 나오고 수렴 나오고 올렸잖아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높아요? 매도세보다 지금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도세가 다시 강해지려면 지금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는 자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싸움이 좀 지켜봐야 된다고. 싸움이 걸려요. 좀 얘네들 오래 싸워.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서 패턴이 나오고 싸움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한 놈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때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. 그때 노려도 돼요.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 우위잖아. 매도보다는. 그죠? 근데 올라가게 되면 매도가 지금 싸울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죠. 매물이.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만 잘라서 보면 조금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거예요. 그렇게 보는 거고. 그럼 뭐야?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시간을 좀 싸우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.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. 누가 이겼냐 지냐 중요하지 않아요, 지금. 그거는 싸우는 자리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. 매수가 이기면 땡큐죠. 더 좋은 거야, 알트들도. 그죠? 근데 매수가 굳이 안 이겨도 괜찮아. 하루 이틀만 여기서 머물러줘도 땡큐야. 알트들이 또 내일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.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. 그죠? 그런 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간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, 형님들. 기간적으로라도. 떨어지는 기간 이 정도. 올라가는 기간 이 정도. 횡보하는 기간 이 정도. 이 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어. 그러면 대부분 이 기간이 처음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기간이 짧아요.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간이 짧죠. 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. 누가 매도를 많이 하면 기간이 다 짧아져요. 떨어지는 기간도, 박스하는, 횡보하는 기간도, 기간 조정도 짧아져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떨어지는 힘은 짧았어. 근데 횡보하는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길어져요.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? 오히려 길어지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. 길어지면 안 좋아요. 이 떨어진 힘이 점점 잃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요. 그냥 단순히 형님들이 올라갔다 박스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면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것도 길어지면 안 된다고. 길어지면 안 돼요. 길어지면 나중에 페이크나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차트가 오히려 뒤에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져요. 지금처럼. 갈 거였으면 그냥 갔어야 됐어요. 짧게. 얘처럼 이렇게 길어지잖아.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. 조정을 주거나. 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 안에 끝났어야 됐다고. 여기서 갔었어야 됐어요. 갈 거면. 여기서 지나고 난 이후에부터 잘못된 거예요. 이거는.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좋다 그랬죠. 결국 보세요, 지금 좋은가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파동 나왔을 때 힘이 약해질 확률도 높고요.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.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힘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걸 이어서 날리려면 얘는 요 안에서 끊었어야 돼서 또 날렸어야 되는데, 못 날린 거예요.
그럼 뭐야?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야 돼요. 그쵸? 그런 거예요, 차트는. 여기 뒤에 자리처럼 요런 자리 있죠? 힘 크게 들어왔을 때 요런 자리처럼 힘 있게 들어왔으면 짧게 다시 날려버려야 된다고. 질질 끌게 아니고. 어느 자리든 그래요. 여기 자리도 그렇고. 너무 길어지면 안 돼. 딱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. 요 정도가. 더 힘이 강하면 더 짧아집니다. 21선을 안 뚫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. 힘이 강할 때는. 요렇게 보시면 21선 한번 터치하고 뺐다가 올렸잖아요. 21선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. 진짜 힘 좋으면. 안 깹니다. 그러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셔야 돼요. 근데 21선 깼잖아? 그럼 올라가더라도, 아, 힘이 조금 죽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.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. 점점. 맞아요. 진짜 힘 세면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려요. 계속. 계속 올립니다. 진짜 말도 안 되게. 요 비트 뒤에 차트 보시면 알아요, 형님들. 이렇게 봐봐. 이게 지금 날봉이거든요. 날봉 때 힘이 진짜 세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쉬었다 간게 별로 없어요. 그죠? 갈 거면 이대로 계속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.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쉬는 자리 나와주면서도.